도시를 수호하는 자동인형입니다. 얍. Hip to toe. That's the automaton. Alright.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군. 안녕하세요. 적어도 말이야. 심장색도 적어도 말이야 이러고 있네. 코딩 게임. 우호화 함수 순찰에 넣습니다. 카드가 3장이면 함수로 병합합니다. 가장 높은 비용이 됩니다. 오투문 쓰지 마라. 아무 고토 못하죠. 작동 중인 복사복. 록스페인. 이게 좋아? 방어도 안 줘? 1코 0 방어? 마음에 안 드네. 너프 좀 많이 된 것 같네요. 처음 했을 때는 개사기였는데 얘를 6줍니다. 저 파이 기호는 왜 있는 거예요? 버그인가? 가운데 무호화되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작동 중인 노드북. 너프 좀 많이 됐네. 힐을 이만큼 3번 줍니다. 뭔데? 버그. 상태 이상을 투입합니다. 스킨은 모드는 아닌데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클리어하면 주나? 해금 조건을 모르겠음. 운기도 괜찮아 보이고 처리 반복도 좋아 보이고
니오우 잡으면 준다고요? 오래 잡으면 돈가스를 준다고?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분석된 노드북. 다음 턴에 방어돈을 치렀습니다. 왜 다음 턴에? 어릿함이랑 같이 안 쓰면 안 좋겠는데. 이거 흠꾼이잖아. 힘을 잃었습니다. 부호화합니다. 적 전체가 힘을 잃었습니다. 미치셨나? 의도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매턴 처음 함수를 생성하거나 뽑으면 모든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모든 수치? 진짜 모든 수치일까? 시험해봐야겠다. 처음 순차열에 있는 카드는 다음 두 번까지 처음 순차열이 공백이 된다면 자동으로 처음 순차열의 그 카드를 보호합니다.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완전 비문학이네. 처음 순차열에 있는 카드가 뭔 소리야? 정답 유효. 아, 알겠다. 지금 처음 있는 순차열이 다음 두 번 동안 처음으로 생긴다고? 완벽하게 이해했어. 뾰족화. 강화 가능한 카드를 3장 강화합니다. 별론데? 아니야, 좋은 것 같아. 나오는 거 1코니까 다음에 쓰자. 아니 전부 수치 안 올라가잖아. 두 장 뽑는 거 그대로 두 장 뽑는 아니다. 보투 강화한 데서 한 장 뽑는 거네. 다 플러스 1 됐다. 연타 카드 앞뒤로 다 강화되면 쓸만할 듯. 예, 샌드.
방어도를 11 얻고 점액 투성이를 투입합니다. 이딴 거 안 쓴. 유령 갑옷 보고 배워라. 뭐지? 많이 구린 것 같은. 난관 15, 20 방어에 버린 카드인데 이거는 뽑을 카드 덤이고 11 하면 적선 체계 약화를 일부여합니다. 부호화합니다. 비난. 1 에너지 주고 쓸만한 효과는 아닌 것 같은데. 잃어먹을 그레블린들이 털어 갔네요. 아니? 아니? 개발자 도구 오류 검출 일괄 디컴파일 바이트 이동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순차열에 있는 모든 카드를 모든 즉시 생성합니다. 보존을 추가합니다. 오류를 수정합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원래 빠르지 않을 텐데 슈페라서 개 빠른 것 같은데. 속도 게임 되네. 순차열에 있는 모든 카드의 수치를 1증가시킵니다. 인공물을 잃었고 부호화합니다. 적선체에게 인공물을 2부여합니다. 즉시 생성합니다. 컴파일 오류를 제거합니다. 소멸된 카드 한 장당 한 장 뽑습니다. 똥분열 있네. 순차열에 있는 모든 카드를 가져옵니다. 응? 왜 즉시 안 가져옴? 저거 버그 너무 많더라. 내가 효과를 잘못 봤나?
역추. 함수카드에 소멸이 추가됩니다. 엥. 별로 같은데용. 오존이 추가됩니다. 적 전체가 체력을 6일 씁니다. 체력을 1수입니다. 판정이는 역추 하나 쓰자. 역추 내놈추. 왕왕 우상 카드 3장을 뽑습니다. 한 장을 더 뽑고 어지러움을 투입합니다. 뭔데? 방어하면 엄청 좋은 것 같음. 상태 이상 또는 저주를 뽑을 때마다 힘과 민첩을 얻습니다. 선종료시 잃어버립니다. 잠깐만, 저거 파란색으로 저거 왜 민트 색깔 되냐. 민트디 무단 노드쳐. 스프린트. 타격밖에 안 잡혔다. 작동 중인 복사복. 이게 유. 모든 카드의 수치를 1 증가시킵니다. 무작위 부호화 카드를 하나 얻습니다. 그 카드의 비용은 0이 됩니다. 허리 반복 하나 더. 뭐야, 에너지 왜 남아? 옥붓 컨트롤 CV. 순찰에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합니다. 뭔데? 개 좋은 것 같은. 카드 한 장이 카드 두 장 됩니다. 아야. 터치 앤 교체. 뽑을 카드
또는 버린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오. 럭키 탐색인가, 언럭키 탐색인가. 어디 간? 버그 주네, 만. 버그가 너무 많아. 아, 손절 걸림. 옵스한테 손절 당했어. 겁나 세다. 36. 왜 진노하세요? 캄다운맨. 맨이 아니네. 매연. 아! 유순. 한무 트라이. 뭐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개 좋아 보이는데? 개 좋은 듯? 이거 너무 반전했네. 어밋 카드. 볼잡이 진짜 개 못했다. 대검이랑 지팡이 집어야지, 멍청아. 이거 사용할 때한 번만 되는 건가? 설명이 무실한 건지 아니면 적힌 그대로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대로면 스킬 카드여야지, 왜 파워 카드임? 왜 파워지? 방어 안 하면 쓰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힘 1이면 밸류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쓸 이유 하나도 없어 보인다. 미라손이면 쓸만하겠다. 무작위 상태 이상을 4장 투입합니다. 이거 연코하던가 해야 될것 같아. 상태 이상 어차피 뽑았을 때 바로 드로 1 손해보는 건데 비우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
사격만 두 개 지울게요. 놈들을 모두 죽여라! 가거라. 오시로. 오시오. 이제 슬슬 상점 백태자. 약해라. 안녕하세요. 저기 있는 것도 강화네. 인성이 5만 년에 한번 교체해 주세요. 왓처 기본 유물보다 구려. 거의 무조건 구려. 아, 이런 게 있네. 글쎄, 이펙트 합하기에 비하면 너무 안 좋은데. 뭐야? 몸매 보송. 매턴 처음으로 상태 이상 또는 저주를 뽑았다면 그 카드를 소멸시키고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어깨 주네 넓고 허리 개 얇고. 아니 이거 개쓰레기네. 왜 이렇게 불량한 카드가 많지? 캐릭터는 센 것 같은데 우린 카드가 너무 많네. 신정보도 쓸만한 것 같은데 일단 대갑북을 주갑시다. 대체 이거 왜 이거야 씨. 1코스트에도 안씀. 시제품 돈 후 피해를 8, 2 주고 힘을 2 얻고 민첩을 1 씁니다. 시제품 방패 방어도를 16 얻고 부호화합니다. 황금 갑옷을 4 얻고 어지러움을 2장 투입합니다. 미칠 줄 모르고 내려가던 중 당신은 원시의 공장과 우연히 마주칩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조립한 창조주를 처음 만났었죠. 이처럼 고대 설계자들은 당신같이 완벽한 것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오래된 시제품들의 부품도 유용할 테지만 작동시켜서 보내야 합니다.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둘 다 얻기 싫은데.
이딴 쓰레기 카드를 쓰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시제품이라 쓰레기인가 봄. 저거 올려차기 저거 쓰면 되는데. 캐릭터는 되게 센 것 같은데 좋은 카드만 골랐어야 할 듯. 인도플갱어. 카드 뽑는 저거네. 그 수집. 체크. 두본. 책을 얻습니다. 도체 쓸만한데. 내 턴 시작 시 소형광선을 얻습니다. 피해를 삼주고 무호화합니다. 괜찮은 것 같음. 아니, 지가 들어가네, 저기. 무한 복사속. 버그방벽. 부상을 얻습니다. 손에 있는 상태 이상을 모두 순환하고. 이름은 방벽인데 공격력은 피해네. 아니, 방벽인데 공격이네. 이거는 괜찮겠다. 내 덱에서는 안 쓸 거지만. 까까 포션을 얻습니다. 대성당이 헉 하는 소리, 화도하는 소리, 까거리는 불협화음으로 가득 찹니다. 광신자 중 하나가 재물을 들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당신도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안 될 게 있나요? 당신은 거대한 경기장 근처에서 매복하던 자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도시에 침입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너도 그들이 목적이잖아. 낮 잡아서 싱싱한 포로를 관중들도 기다리고 있어. 모두들 싸움부터 죽음까지 정말 사랑하니까. 노예 상인들은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레나 챔피언과 싸우기, 사로잡힌 영웅과 싸우기. 아니 뭐 주는데? 뭐 주는지 알려줘. 챔피언을 데려와라. 함수를 생성하거나 사용하면 다방어 사피에 무작위 부호화 한 장을 0 에너지로 얻습니다. 순찰에 있는 오류를 제거합니다. 대장을 만들 때까지 제거를. 와, 코드를 짜는 데에 버그가 없어지는 카드. 버그가 없다니 버그네. 방어도를 사먹고 부호화합니다. 순차열에 있는 카드 비용의 한 만큼 에너지를 얻습니다. 무단 재귀 호. 호. 무단 재귀 호. 블록체인. 결투는 결장. 결투장 결투장 결투장. 공격 대상이 하나인 공격 카드를 사용하면 피약을 최대 1 부여합니다. 현재 처음 순찰에 있는 카드는 목표를 체력은 그대로 이대 캐릭놈들 체력이 200대인 걸고 하니 보스들도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 한턴 내에서 똥꼬셔해서 딜 낳는 거였군요. 보스의 보충을 알게 보람. 다음으로 부호화하는 카드를 복사해 부호화합니다. 뭐야 이거 왜 이코야? 왜 이코야? 왜 이코야? 왜 이코냐고? 유호화. 플래스 할만한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이 캐릭은 나만 봐도 얇은 덱밖에 못할 것 같은데. 두꺼울 때 장점이 없다.
진짜 얇은 덱 원툴인데? 덱을 덱을 두껍게 가져갈 이유가 너무 없다. 나트를 꼬어 돛거단을 고용합니다. 정말 고마워 멍성아. 산막 보호 보스와 전투시 도와줍니다. 됐다. 무단제기곰 안돼 꼼. 아이 저거 발동 좀 해. 아니 못 먹어야. 아이 오딘 키릭인데 버그가 없으면 아니 활동 좀 해. 무단 복사처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스웩 버그 덩어리. 멍청한 옴닉색 디펙트가 너보다 결함이 적겠다. 이펙트가 너보다 결함이 적겠다. 이거 쓸만한데.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아 이거 발동 좀 해. 아이 진짜. 아 에? 무단투성이지 뒤에 쥐 붙으니까 본헌 카드 같다. 제가 왜 닻을 가져갔어? 우리 도적들 어디감? 해줘. 디펙트 덩어리와는 다르게 완벽한 제품이라 발동만 하는 겁니다. 완벽히 제작자 의도된 거죠.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의도된 것입니다.
드레이킹. 아 이거 솔직히 버그 때문이다. 버그 게시함. 희유물. 이장유물 쓰레기인데 바꾸자. 안돼. 8.99볼트 임시변통. 어 쓰레기. 너가 그러니까 전부 병원금액이 쏠리는 거지. 왜 다 봐서 저럴까. 이펙트 친척이라 그래. 무작위 부호화를 하나 얻고 환장을 제거합니다. 순찰의 넌체 전투를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개좋네. 아 근데 최대 체력 10이나 깎인다. 어, 병 속의 코드. 억세괄호. 이상급 공허 집어넣네. 오이드 포인터. 널 포인터. 사용 불가가 추가됩니다. 으흑. 널 포인터. 사용 불가. 뭔가 같긴 한. 럭키 돌진. 디펙트 친척인 청동 인형이 잠을 잘 못 자면 어떨까요? 뒤척뒤척거립니다. 억. 개꿀잼. 적 전체에 약화를 부여하는데 왜 내가 약화를 얻어야 되지? 너무 안 좋잖아. 이유. 너 기름 센다. 들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동 중인 유출공. 이상한 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타격 주면. 무시할 만하지. 에반데 이거. 이거 왜 이코닉? 밸류 쓰레기 카드 너무 많은데.
깨를 6 줍니다. 전체가 체력을 6 잃습니다. 미친 카드 개맞네. 아니 공방 12짜리는 1코인데 공방 8짜리는 왜 2코임? 쟁조아함. 아니 성동인형 처음 나왔을 때 사기였는데. 발동 좀 되라고. 도전력을 채워줄 수 없는 걸. 카드가 발동이 안 된다고. 쪼개는 가면. 코딩을 하는데 버그가 있다고? 5등이네. 5등이구나 말이고. 카드가 발동이 안 된다고. 카드가 발동이 안 된다고. 이게 코딩이지. 리얼킥. 뭐 버그가 있다고 이상한데? 뭐 버그가 없다고 이상한데? 발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실력을 더 키우십시오, 힘은. 실력을 키웠어야지.
이름진 제귀공. 작동 중인 복사호. 와피팡선. 봉화 5장을 뽑을 카드 더미 메뉴에 놓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씨. 뭔데 이거. 와 봉화 5장. 못 참지. 봉화 5장 어떻게 참은? 작동 중인 에너지처. 에너지처가 좋더라. 살려줘. 여태 저는 제 코딩이 스포츠드는커녕 40줄짜리 버그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실행되기는 크니 이 캐릭보다는 낫다는 게 안심이 좀 되네요. 40줄짜리 버그 덩어리? 아니 이거 아버지 게임 대못하시네요 쿠쿤. 아유 이거 왜 왜 이렇게 힘들어. 콜라 좀 가져올게요. 자, 안 되겠다. 참을 수가 없다. 희유물. 윙보츠. 도배. 윙보츠. 윙보츠. 이거 빨간 열쇠 부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왜 디펙트가 천공인형 사이에서 쫓겨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디펙트가 너무 유능해서 질투심에 쫓겨난 것이지요. 어? 왈칵. 저거 부수면 100원에 금강주 하나라 열쇠 빨리 먹을 만한 것 같은. 오노 코인 노래방 아님. 알칼리성 엘리서. 왜 알칼리임? 다음으로 생성하는 함수 카드의 컴파일 오류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 카드의 비용은 비용이 0인. 알칼리 알칼리. 뭐? 버그가 있다고? 이상한데? 어? 버그가 없다고? 이상한데? 후회 언제 지우냐. 역주. 다음 부호하는 카드의 컴파일 오류 효과를 제거합니다. 아니 이런 거는 2코18댐이라 개사기인데. 아니 밸류가 존나 지멋대로네. 주사위 굴려서 밸류만 짠나. 아니 어이가 없네.
복사한 벽복. 펴보네. 일러스트 웃기네. 풍돌병합 나름 괜찮을지도. 원래 이거 딜레이? 딜레이거 딜레이거 스파이어 강화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꿀 야 니 꿀 여깄다. 복사한 복사. 오기. 오기 없었으면 잊었을 땐요. 대장을 변하고 무작위 저주를 받습니다. 오, 반짝시기는. 뭐야, 방금 얼리 액세스란 단어를 본 것 같은데. 알짝 버튼. 아 뭐야, 후회가. 아 랜덤 저주. 아 잠깐만, 근데 후회 두 장 됐는데 망했는데. 1승천 사망각이다. 얼렉이란 이름의 카드는 없다고. 뭘 잘못 본거지? 뭘 잘못 봤지? 피해를 10 줍니다. 또는 카드 또는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효과를 부호합니다. 얼리 억세스구나. 베타빌드를 투입한다고? 호출. 순찰에 있는 전체 카드 비용의 한만큼 에너지를 얻습니다. 호출 좋은 것 같은데. 대머리 모두 이용합니다. 안돼 저거 졸라쌤. 잊어본다. 방어도를 88 얻습니다. 알라진 분기복. 저순이네. 아닌가?
작동 중인 오류 후. 에너지 얻는 거 어디 간? 안 썼나? 님들 재고출 어디 간? 이 세계 갔는데? 아 여기 있네. 방어도를 쌓았습니다. 어디 감? 에너지 어디 감? 컴파일 효과라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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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이제 알겠네. 이제 보니까 이거 카드 모양 중괄호였네. 지금 봤네. 카드 모양 카드 틀 강력 복사초. 배 아프다. 걸렸다. 다음으로 부화되는 강화 가능한 카드 3장을 강화합니다. 운기 괜찮아 보이는데? 일반 카드 밸류가 아닌데? 아씨 멤버십 카드 보라색이야 씨. 아니 심장도 멤버십 아냐? 아니 아니 심장 얘를 도와주는 건데 내 자비로 해야 돼. 무작위 상태 이상을 4장 투입합니다. 이건 또 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좋은 건가? 이게 왜 노란 카드지? 이해가 안 되네. 요거 나쁘지 않네. 모드는 진화 같은 카드도 안 주면서 왜 이렇게 상태 이상을 사랑할까요? 그러게요.
어미 또 저주 준내게 넣더만. 역추덕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달라진 분기고 으아 견고한 스프린트 종 우와 상태 이상 오질락에 많이 들어오네. 고기 먹고 좋네. 딱 고기가 하드코드 하드코딩. 다음으로 생성하는 함수 카드를 덱에 추가합니다. 함수 카드에 사용된 카드들과 이 카드를 덱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합니다. 헐 개쩐다 이거. 오 개좋네. 얘도 버그 나서 발동 안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이것도 전에 어셈블리 하드코드 잉. 이거 순간 꺼져라로 봤어. 꺼져라 오시로. 근데 이거 강화해도 딱 한 번 쓰는 카드라서 강화하기가 좀 아깝네. 정말 고마워 멍청아. 한번 써볼까? 피 절반짜리네. 아, 갓카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하드코드 쓰고 동력 프로그램 쓸까? 고민된다. 나머지 하나 뭐넣지? 동력 프로그램이 낫지. 작동 중인 분기종 1코 6 드로우 18 방어 쓰냐 방금 빠따 쓰죠. 공중 제재 대비는 일단 쓰레기 카드 왜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0코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수로 2코어로 만든 걸까?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0코면 인정할 만함. 한 판부터 볼까 애송이. 포션 때려박아도 이거는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치워봐 이거 안 보이잖아. 다음 녀석은 내 몫이다. 너 일망에서 죽지 않았니? 으아! 나 오리지 이거 까먹었다. 에헤이. 아 쳐놓고 감사합니다. 으아 럭키 돌진 됐다. 무효 복사. 서순
다륜, 노갈. 노갈 좋아요. 분기 지금 두 장 있지. 분기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몇 장 더 쓰기는 좀 그래. 무단 추적 중. 계약을 2부여합니다. 무효 복사광. 이런. 행성자. 아까 그거 반대로 돌렸네. 처음 부호화되면 방어도를 5증가시킵니다. 별론데. 개별론데. 어셈블리. 어셈블리. 딸기. 무단벽복. 이거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알맞게 만들기는 쉽지 않네. 무효 에너지분. 복사한 광선시. 아니 저거 데카 방어도 얻는 거는 아유 서순. 데카 방어도 얻는 거는 오류 고치니까 활동을 안 하네.
미세조정 들어가자. 하드코딩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방역 추적 후 이거 맞는 거는 어차피 고기로 채울 수 있어. 컴파일 오류가 아니네 이거는. 과 이거 버그 자꾸 걸려서 안 쓸래. 짱난다. 요새화 쓸만한 거 같은. 아까 구려 보였는데 다시 보니 선녀 같다. 무단 오류분 취약을 산부여합니다. 컴파일 시 민첩을 삼았습니다. 아이 근데 캐릭터 수는 복잡하긴 하다. 역시 나을 것 같다. 역추적 이펙터 가나다 순으로 따지면 디펙터 다음에 리펙터임. 예지로 버린 카드를 모두 소멸시킵니다. 어? 개좋네 이거. 근데 1코스트인데
무단 에너지광. 실험 회장 투입. 아씨, 저것도 올라가네. 아니, 저것도 올라가면 어떡해. 들쭉날쭉한 분기종. 얘도 캘리퍼스 잘 쓰겠다. 단단한 복사무. 뭔 소리야 이게. 블록체인 흐릿함을 얻습니다. 이거 이제 괜찮은 것 같음. 방어도 개잘 올려서 괜찮은 것 같음. 아니 여기다가 미세 조정 박으면은 그러면은 흐릿함을 삼었습니다. 이게 바리케이드지. 못 훔쳐가는 애들이라 영혼은 못 훔쳐가네. 지금 일들씩 키우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딜 아쉬운 캐릭터는 또 아닌 것 같고. 저기다가 0코짜리 하나 넣으면 되겠다. 무단 복사호. 견고한 체인무. 리팩터로 다시오. 무단 복사호해. 강력 복사종.
예, 미친다 지금. 프리탐 잘 쓰면 빵 찍누 할 수 있겠다. 에너지를 1 얻습니다. 이것도 미세 조정하면 에너지를 2 얻습니다로 되나? 오, 파워 카드 나왔다. 이건 에반데 필요 없는데 넌 지워야겠다. 무단 복사무 저거는 컴파일 안되네. 단단한 투성이 초. 블록체인 호출 미세 조정 프리팜 3 방어도 5 두번 사용합니다. 3탐을 3 방어도를 8 다시 사용합니다. 3탐 6 16 방어 이게 바리케이드지. 장난 아니구만. 달라진 문기 말도네. 이제 몸박 하나 줘봐. 몸박 하나 줘. 힘포션 트레이 같은 거만 나왔네.
단단한 벽종 열을 13 파워를 15 다시 사용합니다. 낙카드든 블록체인 미세조성 에너지 끝이 갈라진 체인도 방어도를 쌓았고 취약을 이부여한다. 강림 해봐. 막으면 돼. 캐릭터가 확실히 밸류는 높은 것 같아. 근데 좀 얇은 덱 강요되는 것 같고 밸류 구린 애들은 이게 구린 것 같아. 이야기나 써먹어. 빨리 내가 이겼어. 나가. 무한 반복. 무한반복은 지금 덱에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타격 두 장을 보호합니다. 뭐죠? 피해를 5줍니다. 카드 이름에 타격 두 번 들어가면 완타 딜 두 번 오르나? 한 번 오르겠지? 아 이거 좋다. 읽고 컴파일 가능하겠다.
원래 2코 컴파일 해야 될 거 1코 컴파일로 할 수 있을 듯. 자신과 싸웁니다. 히히 유물을 얻습니다. 유준 두 장 받기. 심장의 축복이 3개 필요합니다. 유물 내놔 커다란 멍청아. 날쭉한 체인종. 버그 추적부. 호출 복사요. 복사 세 개 섞어서 쓰면 되겠다. 복사한 복사복 얘를 오 줍니다. 복사한 복사복도 성능 괜찮네. 버섯 낡은 동전 300 영혼을 얻습니다. 낡은 동선을 없습니다. 이제 무단 요새. 복귀. 나 복귀. 가방 있으면 이제 첫 턴 10대로. 턴 10대로면 템포 많이 빨라지겠다. 돈 남는데 이거 살까? 근데 지금 돈 남는 게 아닌 게 열쇠 두 개 부수려면 200 영혼 필요해서 약돈이긴 해. 대장 제거 무작위 저주 이거 개꿀인데. 근데 뭐 이상한 저주 받으면 또
손상 받았지. 손상 있어도 999 방어 찍을 수 있어. 지금 대기면 난 응. 뭐야 소리 어디 갔어요? 달라진 문기. 버그 보고 막 아, 저거 없잖아. 아니, 모드 버그가 얼마나 많은 거야? 뭐 입만 벌리면 그냥 버그가 끝도 없이 나와. 컴파일 오류 손상을 이었습니다. 디지털 대학살. 뭐지? 디지털 대학살. 서울 사이버 대학살. 지금 넣을 게 있나? 강화나면 이길 것 같은데. 대학살 없어서 고밸류 카드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병에 담긴 코드를 넣습니다. 이 카드를 제거하고 최대 체력을 10얻고 모두 회복합니다. 카드를 하나 제거하고 무작위 부호할 카드를 넣습니다. 병 코드에다가 작동 중인 분기종 아니다. 이상 거 넣는 게 맞겠지. 요새화 넣을까? 비싼 거 넣자. 윙부츠 두 개 남았으니까 저희 가서 강화하고 저쪽으로 가서 쭉 잡으면 되겠다. 아니 왜 소리 안 나? 소리 줘. 우리 때문에 껐다 켤게요. 힙드로 너무 좋고. 얘를 10초입니다. 흐릿함을 이었습니다. 무작위 상태 이상을 투입하고 1 에너지를 넣습니다. 좀 쓰레기가 지났네.
방어도를 16, 20 얻고 다시 사용합니다. 보존. 카드 효과 세 줄 요약 좀. 이거 세 장 뽑습니다였는데 분명히 저장이 안 되네. 아이고 늦어버려서. 저거 원래 두 장인데 미세 조정으로 세 장만 뜬 건데 미세 조정 수치는 껐다케 하면 저장이 안 되나 보네요. 그래서 저거 언제 잡음? 카드가 딱 한 장 있는데 피해를 10 줍니다. 딱 한 장 있는데 11번 때려야 되는데 4반대 보존 쓰지 말자 일단.
지겠는데. 화상한 떠야 간신히 이겼는데요. 죽이고 싶은 불가 침쟁이와 우선 아이구나. 죽이고 싶은 불가 침쟁이 진짜로. 야, 화상도 그만 넣어, 씨. 아, 화상만 다 지우면 10댐씩 때리면 되는데. 오, 됐다. 근데 10댐씩 때려야됨. 채워도 걸고.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오른쪽 연타 중. 나이트로 꼬렸어. 아! 나가 이 자식아. 아! 야, 길 올 치면 안 될까? 다 잡았잖아 이제. 아, 다 잡았으니까 킬을 치자. 명불꽃 에메랄드 파워 워드 킬. 병불의 과열이나 충돌 병합 중에 하나 넣을 만한 것 같은데. 혐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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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두미. 기회를 구후 리턴을 이었습니다. 두번 사용합니다. 적선사에게 수역을 이부합니다. 기회를 10줍니다.
아유 정신없어. 아유. 아유 정신 나갈 것 같아. 뇌가 아픈 다운폴. 오. 내구성이 하고 싶은 청동 인형. 이펙트 팔짱 끼고 있으니까 좀 나은데. 단단한 체인종. 광신자 타격 넣는 게 나은가? 아니 이거 깨긴 깬 것 같은데 진짜. 아이 죽네. 오래 걸리 짜증나. 오. 블록체인 공력 프로그램. 단단한 체인종. 에너지를 이었습니다. 버그벽. 버그벽시. 0코 25방어. 아니 35방어. 0코 35방어 쓰냐. 근데 개 답답하네. 아. 아이다 마시고. 야, 크라 몸박 좀 빌려줘. 아, 저거 언제 잡아? 내가 이겼잖아. 안 되겠다. 킬 올 쳐야겠다. 공백 포인터 쓰자. 널 포인터 쓰는 미친 로봇. 히트다 히트. 오류를 제거합니다. 공백 포인터. 동료 프로그램. 피해를 9, 16 주고 다시 사용하고 방어도를 19 얻습니다. 마기 카드 완성. 블록체인 가져오고. 미세 조정. 프리탑을 3 얻습니다.
안 돼. 안 돼. 아니, 개주작 게임 저거 싶었음. 개쌉 주작 게임. 기생충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쫄깃쫄깃 오동통통 썸다 기생충. 그리타면 누가 주냐? 블록체인, 희제품 방패, 미세 조정, 동력 프로그램. 강라 갈라진 560 사용 불가. 아, 저주 꼴 봤네. 아. 아이 들어왜 이래 씨. 아, 뇌 겁나 아프네 이거. 암보다 써도 이길 것 같긴 한데 너무 답답해. 뇌 없이 하고 싶다. 함수 3장을 생성할 때까지 모든 컴파일 효과를 컴파일 오류를 제거합니다. 일할 시간이야 친구들. 잡아라 꼼. 실례. 꺼져! 쓰레기들아. 블록체인 미세조정 깔고 공료 프로그램 단단한 체인종. 어그 보고마코 어그 보고마 널 포인터 더블로 미세 조정하고 무효화로 완성.
방어도를 15, 피해를 17 두 번 주고 적전체에게 취약을 1 부여하는 1코스트 카드. 점막 카드 개만 신음. 창도 있다. 나 제 기믹도 안 보고 싸우고 있었네. 알게 뭐란. 야, 너 기믹 뭐야? 내가 비용이 2 이상인 카드를 처음으로 사용하면 단도를 2장 얻습니다. 단도 얻고 표창으로 힘 오르는구나. 응, 힘 많이 얻어. 내가 더 세. 너는 이 청동 인형과의 밸류 싸움에서 진 거다. 널 포인터 개 좋은데. 너무 답답해요. 근데 꿈이 막히네요. 방어도 뚫리겠는데 이러다가. 리팩터가 저주 태워주면 좋을 텐데. 우와, 16, 24. 후. 역시 표창이야. 하지만 내가 더 센. 접속. 아이, 뇌 아파. 와, 1시간 23분. 아씨. 아이. 아. 여기 있어요, 개발자님. 다 떠나자. 오래 찾으러. 과열 쓰고. 와, 이렇게 쓰레기가 싸우네. 기생충 거지 같은. 알려줄표. 이발성인데 왜 안 타니?
견고한 포인터 버. 아이 개 같은 캡, 개 거지 같은 캡. 복규 버검. 아 기생충 먹은 거 진짜 개업가임. 다음에 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은. 하지만 다음에 해야지. 아우 킹받어.